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는지 모르고 제가 사회자로서의 소견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정미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아까 조은 선생님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는데요. 그 페미니즘이 우리를 다시 설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2013년에 강연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비판사회학회로 오면서 왜 설렜나 했더니 바로 이 페미니즘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 강남역 사건 이후로 이제 과거에는 페미니즘이 이제 이쪽에 약간 빈사 상태에 있었다면, 그래서 겨우 이제 불씨를 살려내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젠더 세션에서는 이제 현재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이제 네 가지 주제에 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발표와 토론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미투 운동과 그다음에 정치한 엄마들, 그리고 또 퀴어 페미니즘, 마지막으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내부에서 해주실 예정인데요. 다른 세션과 달리 좀 주제가 네 개라서 약간 시간이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자 분들께서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이제 토론자 분들께는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발표자인 권혜정 선생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변혜정이고요. 저는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나 이렇게 여기 앞에 나온 변명 비슷한 거 합니다만, 역시 잘 준비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투 시작된 이후 우리 박정민 선생님께서 굉장히 빠른 시일에 이런 의뢰를 해서, 그때 3월인가 그러니까 멀었잖아요, 10월. 그래서 박정민 선생님에 대한 어떠한 언제나 좋은 마음과 또 비판 사회학회에서 뭔가 이런 걸 한다? 이게 됐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문제의식을 좀 확장시켜서 뭔가 공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굉장한 소소한 희망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피해 갔지만 너무 바빠서 거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국감 앞두고 정말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매일 들었지만,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오늘 문제의식 정도만 공유를 하고요. 여기 계신 우리 토론자 선생님, 그다음에 플로우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면 저도 원고 완성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빌려주신 우리 이진용 선생님 거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투 운동과 오늘의 주제는 여러 가지 오늘 좋은 얘기 오후 세션에서도 많더라고요. 저는 익명성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기, 익명성을 가지고 온 나름의 어떤 맥락을 중심으로, 뭐냐? 이거 제 게 아니니까 역시 주인을 알아봅니다. 이게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저는 이거 잘 안 되는데. 예. 그럼 예를 보고 해주셔야지. 예를. 그치. 그렇지. 예, 그래서 익명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어떤 효과, 아마 이런 것들이 미투 운동에 물론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굉장히 힘을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그래서 저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의식 속에서 죄책감이라는 용어로 미투 운동을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복잡한 게 막 나오네요. 미투는 아시다시피 미투, 나도 역시 당했다, 이건 폭로,
저는 이제 발화 역시 말한다의 의미로 계속 그 강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미투는 83년 한국 여성의 전화 개소 이후 그리고 91년 성폭력 상담소 개소 이후 그리고 전국에 지금 이런 성폭력 상담소가 200여 개가 있고요. 1316 18, 해바라기 38개에서 지속적으로 핫라인 상담을 통해서 미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의 성과를 가져왔지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이 상담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어를 신고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정부가 저희 지금 여성가족부 산하 인권진흥원인데요. 저희가 공공형에서 뭐 민간형 다 합쳐서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3월 8일 날 개소해서 지금 현재 19일 현재에는 1417건 그래도 신고라는 절차를 겪겠다. 자기가 감당하겠다. 해서 337건입니다만 놀라운 것은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신고, 비신고가 1000건 정도인데요. 계속적으로 신고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부처가 지금 신고센터 어떤 의미에서 열풍입니다. 이건 굉장히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미투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할 거냐에 여러 가지 복잡한 지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2016년 그 문화계, 문화예술계도 어떻게 보면 미투인데도 어쨌든 얼굴을 정말 온몸을 던진 미투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서지현 검사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전에도 여러 가지 계속적인 이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 있었고요. 하지만 밑에 보시면 기소, 실제 처벌로 연결된 것은 0.5% 솔직히 있으나 마나 그냥 뭐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예 지금 뭐 면접이네 어디네 언론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제 리노 삼성 자동차 사건부터 어떤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전달되는 걸로 보입니다. 성희롱 실토 조사도 국가가 3년에 한 번씩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창고 넘어감이 78.4% 거의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문제는 있지만 문제 제기할 수 없는 그냥 넘어감.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미투 운동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나 하면 놀랍게도 넘어감이 한쪽에서는 여전히 저희한테 뭐 1000건 이상 여러 가지의 발화 그리고 이런 일반 NGO 상담소에서도 여러 지금 사건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러한 그 실태 조사를 해보면 프렌스 룰이라고 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여자들하고 더더욱 더 안 놀겠다 같이 하지 않겠다 이런 배제를 포함하는 프렌스 룰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그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저희의 이제까지 운동이었나 싶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저희 미투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그래서 알 수 있는 그 여러 가지를 물론 상담을 통해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공개적 말하기를 통해서 믿을 수 없는 피해자의 목소리 증언을 통해서 이 현실 지금의 상황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들을까? 그리고 과연 그 얘기를 어떻게 누구를, 무엇을 대변할 건가 해서 듣는 자와 말하는 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계속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하기는 들을 수 있는 사회, 청자가 있을 때 말할 수 있지요. 저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케이스로 보면 91년 계속 말하기 상담이 있었고요. 이렇게 스피크 아웃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2003년 컨피덴셜 이 말하기가 있었고 어쩌면 2005년도에 익명적 말하기 온라인을 통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왜 2000년대의 말하기는 지금과 같은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한 폭발적인 힘을 갖지 않았을까? 어떤 의미에서 이 말하기는 이 말하기를 맥락화시키는 어떻게가 지금 2000년대 지금 2018년에 이 사회 구조를 말하는 보여주는 정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하기는 올해 미투 시민행동 여연이 그 중심으로 한 그 강화문 광장에서 정말 말하기가 있었죠. 공개적 말하기입니다. 언론 취재에서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드러내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하기는 어떤 상담
물론 이 심리학과 상담학회에서 얘기하는 상담, 뭐 카운셀링, 뭐 대화. 저는 이제 2006년에 상담, 서로 대화한다 해서 어떠한 상담을 조금 다른 식으로 의미화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상담은 기존의 카운셀링의 의미보다는 애드보커시, 어떤 지지, 연대 이런 의미에서의 지금 NGO 중심의 상담이 있었고요. 결국 이것은 어떤 자기 성찰, 리플렉션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신고라고 하는 것은 과연 상담과 어떤 맥락적 차이가 있을까? 아, 뭐 아시다시피 신고, 뭐 네이버 사전을 보면 뭐 법률상의 의무로 신고, 고한다, 관청에 고한다. 그것은 결국 공권력의 말을 던지는 겁니다. 너가 해결해라. 과거의 상담, 애드보커시는 기존의 어떠한 그 서로 인정하는 관계에서의 지지였고, 그거를 컨피덴셜한 상태에서 주변에 다른 방식으로 말을 던졌어요. 법을 고치고 뭐 제도를 만들고. 하지만 철저하게 피해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신고라고 하는 형식은 여전히 관청에 말하기를 던짐으로 인하여 관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책무를 던진다는 의미에서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제가 신고센터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신고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법의 테두리, 제도의 테두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저도 산하기관의 관에 있는 사람으로 이 지점을 뚫기 위해서 뭐 컨설팅이든 여러 가지 절차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컨설팅을 통해서 권고를 하는 거죠. 하지만 듣고 안 듣고는 그쪽의 뭐 선택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고센터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신고 양식과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들은 은폐 침묵에서 바로하로, 바로화에서 해결 요청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2차 피해, 무고, 명예훼손. 그래서 결국 지금은 치유 회복에서 사회구조 변화로 하니까 여전히 백래쉬, 엄청난 저항과 반격이 있습니다. 저희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정체성의 정치, 당사자 운동, 직접 행동주의에서 어떻게 우리가 연대임으로 젠더 구조, 젠더라고는 지금 현재 권력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건가. 하지만 아까 조은 선생님도 말하셨습니다만, 불호란 도전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 이 지금의 미투는 이 젠더 구조에 대한 끊임없는 말하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 피해자들의 1대1 신경 법적 투쟁을 지원하는 방식에, 그래서 끊임없이 법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주장해서, 왜냐하면 법의 테두리에서 하는 굉장히 모순적이죠. 법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결국 다시 법 안으로 들어오는 이 모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폐 익명적 말하기에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 뭘까? 어쩌면 익명성은 이제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끊임없이 그 와중에도 이 자기의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언제, 왜. 그래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 억울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 죽겠다.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면서 나도 정말 당한 만큼 너도 당해라. 어떤 의미에서 과거의 하무라이 법전, 너만큼, 나만큼 너도 부끄러워해라.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던짐으로 인한 분노 표현으로의 치유의 효과도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 상대방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법적인 제재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법의 테두리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결국 법을 고치는 그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 와중에서 어떻게 이 법적인 제재를 넘어서서 이거의 의미를 전달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있지요. 그렇지만 이들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잃을 사람은 상대방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마지막 선에서 내가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집단을 떠날 때, 떠나고 나서 예, 미투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서지영 검사가 통영지청에서 다른 데에 발령해서 이분이 오랫동안 지속 그 자리에서 검사로서, 변호사 개업하지 마시고 검사로서 지속하기를 저희는 지지합니다만, 예,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직문화 변화만을 원하면서 본인은 나타나지 않는 신상 미공개, 익명적 말하기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 이런 드러남의 의미와 효과는 결국 가해자, 행위자의 실명공개는 방지 효과, 그래서 예방을 위한 교육적 효과, 전, 안, 누구의 어떠한 그 교육적 효과 엄청나지요. 그리고 피해자 치유를 넘어서 가해자 응징까지 다양한 이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성구매자 후기 사이트 분석 연구를 했는데요. 성구매자들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벌금, 구금, 무섭지 않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런 나의 행위가 알려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성구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알리는 것만큼 효과 있는 건 없지요. 구금의 효과 없습니다. 왜? 돈을 벌어서 구금 1년 있어봤자 너무 많은 돈을 벌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이트의 개설자가 구매를 촉진하는 이 그분들의 인터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굉장한 처벌이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처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에서도 지금 이 지금의 이 문제 뭐 하여튼 많습니다. 친고죄 폐지에도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를 그 좋은 의미에 존중하면서 결국 피해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드러냄은 당사자 운동으로서의 큰 의미가 있지만 위험이 따르고 있다. 근데 그 위험을 누가 당하느냐? 결국 피해자가 또다시 피해 당했고 또다시 온전히 드러냄의 그 위험을 또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명공개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어떤 사이트에서도 H 사이트에 조 누구 달 거예요. 제가 이름 거기에는 그대로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의혹에 대한 기사를 며칠 전에 보면서도 이 사이트에서 어찌됐든 여러 가지 변명까지 실은 변호사 발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실명까지 거론한 그 기사를 보면서 어찌됐든 분노하고 그분이 이제까지 출연했던 모든 영화니 뭐니 왜 보고 싶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속에 운동을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저의 어떤 의미에 성찰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내가 그러한 그 가해자 입장을 소위 신경 써야 하지? 피해자 치유, 가해자 처벌도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너무 가해자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저는 쓸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닌가? 당연하죠. 저는 피해자 대변하는 기관에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영원한 공감 분리가 불가능하다면 그리고 공감 분리를 해도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일에서 돌아오면 결국 누가 떠나냐면 피해자가 떠나는 이런 상황에서 실명 공개가 어느 정도 저희가 고민해서 이 효과를 고민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최근에 스웨덴의 미투 상황에 대해서 지금 여기 주처리에서는 자세히 그 내용을 실었는데요. 스웨덴의 미투를 이끈 수잔나 딜버라는 분과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제가 세 번의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공개하지 않은 방식으로 피해자도 가해자도 그러면서 수잔나 딜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익명성 방식을 취한 이유는 우리도 보호하고 그리고 500명을 한 번에 해서 다 그날 48시간 내에 다 공개했거든요. 익명으로 이 미투를 통해서 500명의 남성 중심적인 구조를 드러내고 싶었고 500명을 걸지는 않지 않을 거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폭도가 되지 않고 싶다. 폭도.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안 되는 영어로 그 폭도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물었는데 어쨌든 물론 스웨덴은 우리와 한국적 맥락 굉장히 다르죠. 거기는 성평등 지수 1위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이 미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그 처리 방식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미투, 이 스웨덴의 미투를 그 알기 전에는 사실관계 적시 명예훼손 관련 형법 개정까지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을 법제도를 통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에서 이들을 그날 같이 인터뷰를 하고 아마 그날 10월 8일 날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스웨덴이 한국과 달랐던 점, 예, 그만하라고 하죠. 네. 사람 대신 구조를 익명으로 고발했다. 정부와 사회는 즉각 응답했다. 증명도 설명도 가해자의 몫이 됐다. 남성은 연대하고 지지했다. 해서 뭐 여러 가지, 이거는 굉장히 맥락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제가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앞으로 더 이제 피해자의 그 저 말하기를 통해서 더 드러낼 건데요. 어쨌든 수치심은 결점이나 불안정성에 주목하고 감정을 느끼는 그 사람 자체,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성, 인격을 공격했던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까지 전략을 취했다면 이 물론 뭐 너스바움에 대한 이 얘기부터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신의 약점에 노출되어서 생긴 고통스러운 감정, 모든 사회의 혐오와 마찬가지로 결국 수치심을 통해서 특정한 집단과 개인을 선택하고 그들을 비정상으로 나와 너는 다르다 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 방식이 갖고 있는 낙인, 그 다음에 인격성 공격, 뭐 여러 가지 정체성 공격에 대해서 어쨌든 너스바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제가 고민을 하면서 결국 그렇다면 수치심에서 죄책감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이 가해 행위자에 대한 그 정치적, 개인적 책임을 물을 건가, 이거에 대해서 결국 이 여러 가지의 문제를 통해서 자기 사회 안의 폭력성과 지배적 성향을 어떤 방식으로 성찰해서 제가 제도를 만드는데, 그리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그리고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지하는데 문제를 만들 건가 해서 가해 행위자가 책임진다는 거, 죄, 그래서 뭐 아이리스 리영은 죄와 책임을 뭐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그분의 유작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더 전달 발전시키는지를 뭐 여러 가지 뭐 물을 수 없습니다만, 죄와 책임을 구분하는 아이리스 영의 어떠한 죄를 묻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에 법적 책임, 조직 문화적 책임, 사회 문화적 책임, 그래서 어떠한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논의로서 어떻게 이 책임을 제도화할 것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가해자에게 책임지우는 뭐 다양한 뭐 방식에 대한 온갖 뭐 얘기를 뭐 다 합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얘기를 기존 어떻게 보면 이 NGO 내지는 정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사회에 그 말하기를 던졌는가, 아마 이런 여러 가지는 아마 운동 차원에서, 그리고 법 제도 변화의 차원에서,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더 고민을 하면서 저는 문제를 던지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던지신 질문, 그러니까 사실 미팅이라는 것이 법 체계를 넘어서려고 하는데 다시 법 체계 안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이 딜레마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제기하시고, 하나의 이제 단서로서 수치심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죄책감이라는, 죄책감의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제언을 드렸습니다. 다음 발표는 이진호 젠더정치연구소여혜연 대표와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HK연구소이신 오은정 선생님께서 함께 탈의전생 김지영과 정치하는 엄마들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길문학연구소에 있는 오은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에 이런 발표를 이런 주제로 해본 적이 없고, 뭐 페미니즘 관련 논의는 저에게는 사실 처음으로 와서 하는 발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작년에 박정민 선생님하고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제가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를 창립하는데 처음에 이제 간거를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3월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그 기획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발표를 이제 그 이진옥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간단한 소개만 하고, 저는 이 단체를 이제 창립할 때 초창기에 그 참여를 하면서 정관을 쓰는 작업이랑 정관에 있는 전문을 쓰는 작업이랑 그 다음에 지금은 저는 전업으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전업 활동은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작은 독서 모임을 통해서 그 회원들하고 그 활동하는 그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활동의 의의에 대해서는 이준호 선생님 발표를 해주시고 제가 짧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목차인데, 목차의 오른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 옐로우 페이퍼라고 하는 한국의 노란 벽지라고 하는 그 번역이 나왔습니다. 산후 아이를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을 겪는 어떤 여성이
그 병원에 가서 이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어라. 집에 누워서 푹 쉬고 한참 휴식을 하면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집에 가서 진짜 방에서 푹 쉬는데 그 방의 벽지가 다 노란색인데 결국엔 나중에 그 사람이 미쳐가요. 그래서 벽지에서 막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자기가 막 벽지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그림은 이제 지금 오늘 그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떤 그 엄마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 엄마라고 하는 그 주제가 사실 페미니즘 내에서도 굉장히 모성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고 또 그 뭐 굉장히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그렇기도 한데 저희는 이제 그 정치하는 엄마들을 만들면서 제일 고민했던 것이 과연 이 모성이라고 하는 것,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한국 사회에서 그 이야기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거는 항상 사적인 영역에서 뭔가 집안일이다. 집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공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발전주의적인 그 국가 성장 과정에서 돌봄이나 어떤 재생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그 집안에 있는 어떤 여성이나 그 엄마들에게 정가한 형태로 사실은 성장을 해왔고 그 결과가 이제 어느 정도 199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그런 작동을 했지만 사실 IMF 이후에 그런 신자유주의가 심화가 되고 여성들의 어떤 노동 참여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런 그 관계들이 사실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런 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런 집안에서 감당해오던 어떤 재생산 기능들이 시장으로 굉장히 빨리 급속하게 전가가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의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 이제 그 시장과 그 다음에 그 여성들의 어떤 출산, 육아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전까지 작동되어오던 어떤 그런 돌봄과 재생산, 그 다음에 시장의 역학을 그 한계에 부닥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뭐 출산이라든가 한국 사회에서 육아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여성들이 가지는 어떤 경력 단절 문제와 그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성들은, 소위 말해서 여성들은 이제 뭐 출산 지도에서 애를 낳는 어떤 그런 뭐 기계처럼, 호명이 되어죠.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엄마의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그럼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이 페미니즘을 표방하고 모성을 표방하고 돌봄을 표방하는 이런 그 정치적인 어떤 정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거에 연대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정치 영역에서 사실은 지금 대의 정치와 그 이익단체 활동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기성 정치 체제에서 이런 엄마들이 당사자가 되는 정치가 가능한가 그런 물음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아까 우리 변혜정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엄마들 그리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말들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급속하게 폭발적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들 뭐 엄마들에 대해서 맘충이다거나 아니면 가부장제의 부역자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이제 그 혐오적인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런 그 우리 그 대중적인 그 서적들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뭐 82년생 김지영이라든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엄마는 아니었어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저술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엄마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기존의 그 엄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그 모성애 그리고 완전한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거가 가지고 자기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양가성들 모순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듯이 다른 이런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이 어떤 이런 사회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사실 계기는 이런 어떤 그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는 이제 장하나 의원 전 민주당 의원이었죠. 이 사람이 그 한겨레 토요판 그에 장하나의 엄마 정치라는 칼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칼럼을 쓰면서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칼럼을 쓰면서 엄마들이 직접 만나자,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한 것이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 칼럼이 나가면서 1월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4월에 이제 첫 모임을 했는데 첫 모임에 한 40명 정도가 사람들이 나오고 두 달 만에 이제 창립총회가 창립총회를 이제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창립총회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단체를 만들면서 이제 도대체 우리가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사실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고,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 그것이 항상 사적인 영향으로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뭔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공적인 어떤 담론 속으로 넣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당사자들인 엄마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정치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뜻을 모아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실제 이제 지금의 규모는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그 감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갑자기 회원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8월까지만 하더라도 권리위원이 한 200명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한 400명, 그러니까 돈을 내고 여기 회원이 된 분들이 거의 400명, 그리고 참여회원이 900명 정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적으로는 공동대표 2인하고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각종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비상근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온라인 기반의 열린 운영회라는 그 이제 틀 내에서, 그러니까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온라인 기반의 그 약간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활동이 이루어져 있고, 전용의 사무 공간도 사실은 없어요. 임시로 하는 그런 공간 없이 그냥 그 자원 활동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이제 전업으로 집에서 아이들을 보시는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을 하고 있고, 활동 형태는 대체로 이제 이슈와 정책 관련 토론회를 열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가거나, 그리고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 활동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주요했던 그 주요 활동 영역들을 보면은 노동이나 보육 관련 그 활동들, 그다음에 사교육이나 공교육 그 관련 활동, 교육 활동, 그리고 페미니즘 교육 활동, 그다음에 유치원, 지금 그 한참 이야기가 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그런 활동,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반핵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활동하시는 그 대표들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활동하고 좀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교육과정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컸던 거,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명단공개 위한 행정소송을 지난 5월에 시작을 했다가 그것이 이제 국무조정실의 조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에서의 정보공개를 통해서 최근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그 활동들을 해오고 있고, 그 이후에는 선생님. 네. 이 활동들을 해온 거에 대해서 지금 이진옥 선생님께서도 처음에 이제 단체 창립을 할 때부터 참여를 해오셨고 옆에서 지켜봐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뒤에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요즘에 정치하는 엄마들 공부하다 가면 그 자기 생년 얘기하고 연생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75년생이고요. 애가 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정치하는 엄마들이 만들어질 때부터 굉장히 사실 저 또한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이제 장하나 의원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게 되어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만 지금은 전혀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나 이런 걸 맡지는 않고요. 저희 문제의식은 특히 이제 제가 아기 엄마가 된 이후로 시작을 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 있어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가장 이제 그 첫 번째 중요한 책이 이제 한국 사회의 여성과 남성이라고 한 조한희정 선생님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을 설명하는 거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 한국에서 시어머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공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되었고 그것이 현모양처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하여 모든 그 여성의 어머니화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서 되었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의 그 여성학에 대한 어떤 그 베이스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한국 사회가 발전국가에서 이제 신자유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출산이 대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 많이 이제 회자가 되는 방식으로서는 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도구적 모성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단위이자 계층 상승을 위한 전략적 투자의 장소가 되었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 오늘 발표하신 좋은 선생님은 이것이 이제 신자유주의적 모성으로 해서 얼마큼 이제 사교육의 열풍이라든가 기러기의 가족이라든가 그런 가족 해체가 되면서 그것이 중요한 이제 가족의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유지를 하고 모성을 수행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교육의 천병이 되는 것이 이제 엄마의 역할이 됐었던 것이고 박혜근 선생님은 주부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관리자로서의 모성 그러니까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재테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아이들도 공부를 잘 시키는 것이 이제 모성의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었던 방식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하면 40분을 할 것 같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모성이라고 하는 담론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제 주어졌었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페미니즘과 어떤 관계를 맺냐라고 해서 사실 그 접점이 없었다라는 거죠. 문소정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90년대 말까지 모성 자유 선택론이라든가 그런 식의 어떤 것은 전혀 없었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 한국의 여성운동 특히나 이제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여성운동에서는 모성과 계속해서 결별하는 방식으로서 되면서 허성 선생님께서 지적을 하는 것처럼 재생산의 문제나 모성의 문제는 보수 여성 단체에 의해서 잠식당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국가가 여성을 바라보는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단이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는 뭐 그걸 보지 못했으나 뭐 툴리라고 하는 새로운 테즈 나오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아무튼 이 기사에 따르면 이 기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모성이 여전히 이제 끝나지 않은 비즈니스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이제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성에 대해서 재관찰을 하는데 페미니즘 담론에서 모성은 없다. 그러니까 페미니즘과 지금까지 모성이 관계 매워졌었던 그 복잡성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복잡성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저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사실 굉장히 충격을 먹었었던 게 제가 이제 옥스퍼드 핸드북 of Feminist Theories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몇백 개의 그 페미니즘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하는 건데 거기에 마더 두껍더라고요. 2013년에 나온 책인데 근데 여의연에서 나왔었던 페미니즘의 개념들에서도 모성이 없어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밑에 이제 앤드리아 오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페미니즘은 계속해서 모성을 탈각시키는 방식으로서 발전을 해왔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엄마 중심의 이제 페미니즘을 좀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빨래하는 페미니즘에서 이것을 썼었던 스테파니 스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엄마가 된 이후에 자기가 페미니스트로 살아왔었던 그 경력들이 전혀 해소가 되기가 그 어려운 그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썼다. 그래서 나를 찾았다라고 하는데 전혀 이걸 보세요. 거짓말 하시네. 무슨 자기를 찾아.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육아와 이 끊임없는 우선순위 시간에서 이 분출을 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이 모성은 화해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레일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페미니즘이 모성과 계속해서 어떤 불화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결국에는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의 그 모성에 대한 어떤 주변화나 혹은 배제를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엄마의 관점에서 페미니즘을 써야 되고 엄마라고 하는 존재 또한 교차성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것은 하나의 이제 제안을 하는 방식인 거고요. 왜냐하면 모성의 개념도 굉장히 다른 게 사실 정치하는 엄마들 맨날 아기 띠고 나오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모성이 문제가 뭐냐면 계속 변해요.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의 이슈들이 따로 있고 중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시집 가면 시집 안 가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든 하진 않던 여성에게 있어서는 모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애를 낳든 낳지 않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계속해서 그 여성이 라고 하는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페미니즘 자장하는 다시 다른 방식으로 아드리안 리치나 이렇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면서 특히나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페미니즘 자장하면서 어떻게 놀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다루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에나 그랜드 플랜이 있어서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그걸 늦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들지도 않았죠. 아무튼 아까 전에 이제 오은정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현재 있어서는 위기다. 무엇의 위기냐?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인데 사회적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돌봄과 사회와 노약자의 보살핌이 제공되고 섹슈얼리티가 사회적으로 조직된 방식으로서 의식주가 즉각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번역한 것이 좀 이상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적 재생산이 어떻게 구조화되냐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여성의 부부노동이 어떻게 이 갈등과 긴장에서 매개 역할을 하느냐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근데 여성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없고 경제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긴장이 있는데 그때 국가의 역할이 정치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젠더 갈등이나 아니면 저출산의 문제 그 다음 모성 이데올로기가 동원되면서 맘충이 등장하고 새로운 어떤 모성 주체 김재원과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82년생 김재원과 정치하는 엄마들을 이제 매칭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정치하는 엄마들이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화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게 되면 김지영은 이제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는데 끊임없이 다른 여성을 통해서 빙의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김지영이 회복되는 것, 김지영이 어떻게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고현주 선생님께서 작품에서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이제 김지영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유치이탈을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감을 했고 저희가 정치하는 엄마들 처음 모임을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 이 책을 만들었었던 그분도 결국에는 출산하고 퇴직당했어요.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 저기 좀 웃으셔도 돼요. 농담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김지영과 정치하는 엄마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해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재인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저 논문이 굉장히 주요한 어떤 키워드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세대별로 모성의 경험은 굉장히 잘하는데 저는 82년생 김지영이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모성 경험과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 모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비용 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애들 교육 잘 시켜서 시집장가 잘 보내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여성 주체로서 개별적인 주체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핵심 멤버도 이 821년생, 82년생, 83년생, 85년생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이고은 씨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동대표를 하다가 그만뒀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성평등 개헌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었던 것이고 이것은 가운데 있는 것은 지금 가운데 있는 분들은 지금 이제 그 비리 유치원 고발에서 가장 열렬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이분입니다. 가운데 있는 강미정 씨. 이것이 정치하는 엄마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우리 강미정 씨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림을 그리셔서 지금 이제 그 정치하는 엄마들의 모든 캐릭터 너무나 훌륭한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이 그림을 그리셨던 분이 아니라 원래는 의류 디자인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그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제 하시는 것이 처음에 이제 정치하는 엄마들 모임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첫째를 키울 땐 모유 수유 안 하고 분유를 먹였는데 그게 마케팅에 속은 것이다. 둘째를 키우니까 모유를 주니까 너무 편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본이 시킨 대로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사교육을 받아도 소용이 없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 자식은 좀 다르게 키우고 싶은 욕심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성신문사에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을 때 이분이 하셨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 남편이 계속해서 활동을 못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회견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무슨 상관이야?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뭘 할 건데?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그 큰 벽이었던 배우자를 넘어서게 되면서 나한테 이제 그 좌절감을 새롭게 새로운 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7월 달에는 이런 식의 이제 놀이에 대한 어떤 그 발표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의 역량이 1년 만에 바뀌는 걸 보면서 사실 굉장히 좀 놀랍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이 제목을 보세요. 이분이 제목을 쓰신 게 뭐냐면 놀이를 통한 반자본주의적 대응이 아이들의 미래다라고 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글을 쓰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의 그 고리들을 지금 정치하는 엄마들은 굉장히 다양한 구석에서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비판사회학회에서 지금 지향하고자 하는 새로운 어떤 포용의 모델이라든가 신자유주의 극복에 있어서 정치하는 엄마들은 분명하게 그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핫 이슈가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지난주에 집회를 갔다 와서 이 칼럼을 썼는데 저는 정치하는 엄마들의 효과는 단지 이제 모성에 대한 부활이 아니라 정치의 룰을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어린이집 비리, 사립 유치원 이거 드러나는 것처럼 이거는 한국 사회 굉장히 고질적인 정치 부패였었거든요. 다 알면서도 건드리지 못했었고 저도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리를 끊어내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는 정치하는 엄마들이 처음 만들었던 장하나 의원이 민주당에서 다시 공천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갈 수 있어야지 저는 한국 정치가 정상화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번 주에 왜 글을 제대로 못 썼는지 글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이제 좀 저희 모성과 화해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아마도 오늘 이 자리가 저희 은퇴의 성공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준비하시기에 너무 유명해요. 네, 제가 처음에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이제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엄마들이 기존 정치를 바꾼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단지 주류 정치만이 아니라 비판 이론과 페미니즘도 바꾸고 나아가서 엄마들의 기의, 엄마라는 기의 자체도 바꾸는 그런 의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장애 여성 공감의 나영정 선생님께서 페미니즘 퀴어 이번에 급진적 관계를 조망하며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박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영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변명하고 싶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이렇게 제목과 초록과 발표가 맞지 않고 사실 저는 이제 활동가로서 스스로를 생각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사실 학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저도 장애 여성 공감의 박정희 선생님을 강사로 초대하고 나서 서로 뭔가 상호적인 관계가 맺어졌는데 사실 학회는 서로 이렇게 또 동등한 그런 관계, 그러니까 뭐 위계가 있다라기보다는 성격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NGO와 어떤 현장과 학회라는 것이 청중과 이런 목적과 이런 것이 참 다른데 제가 여기 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무슨 의미고 의미인가를 어제 밤까지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저의 화두를 그냥 가져가기로 하고
등 준비한 것들을 최대한 열심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제안해 주신 주제는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 그리고 여성운동과 성소자운동의 연대와 긴장에 관련된 것을 제안을 해주셨고, 저도 그 한 가지 한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연대란 뭐고 긴장이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면서 인권이라는 말을 좀 다르게 다시 한번 좀 더 급진적으로 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장여성 공감 활동가로서, 그리고 HIV AIDS 운동 활동가로서, 그리고 뭐 성소수자 운동에 참여하면서 어쨌든 지금 긴장과 갈등이 있는데요. 이 긴장과 갈등이 이론적인 긴장인지, 혹은 대중들 사이에서 어떤 경험을 발화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긴장인지, 아니면 뭐 워마드라는 흐름과 그 이제 여성 대중들이 자기의 어떤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남의 권력을 이제 분석하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소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이런 어떤 분투의 과정이 있다고 저도 분명히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대중적인 현상으로 되게 거리두기 하면서 해석하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현장 자체가 삶의 과정, 삶의 장소이기도 한 많은 여성들과 성소수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의 경계 짓기와 안전한 공간 만들기가 되게 삶의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론을 만들 것인가, 어떤 위치에서, 그리고 어떤 것들을 지향하는 이론인가, 그리고 운동을 하는 활동가로서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연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복잡한 고민을 주고 있어요. 제가 뒤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되게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 누군지를 규명하고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되게 세우고, 이것을 국가나 제도로부터 확증받고 인정받고 그 안에서 보호받는 방식으로서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그것을 어떻게 떠날까가 저의 운동적 화두이기도 하고 그것을 나누는 동료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 그게 뭐 페미니즘이 그러면 뭐 법 안에 안착되는 언어나 활동, 뭐 퀴어가 그런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에 있는 어떤 혼재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흐트리고 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권운동, 인권의 언어라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갖고 왔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그 인용한 글은 작년 이제 성소자 인권포럼이라는 학회는 아니고요. 네, 그 성소자 차별받는데 무지개 행동이라는 연대체에서 개최한 매년 포럼인데 한 500명씩 와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관심 있으시면 아마 내년 2월쯤 할 것 같은데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퀴어 연구자들이라고 따로 지칭할 만한 사람이 많이 없었고, 제도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연구하는 분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신진 연구자들이 많이 생겼고 연구 포럼이 따로 조직됩니다. 뭐 사실 저희 현장을 얼마나 공유하고 계신지 제가 얼마만큼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차별금지법은 나중에 얘기해라, 동성애 인권은 나중에 얘기해라, 여성 인권 정책 발표하는 자리에 그 이제 나중에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워마드라는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이런 그 여성 우선, 생물학적 여성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어떤 목소리들이 어떤 뭐 계몽되지 않은, 혹은 뭐
정말 전투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그런 언어를 선택하기만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의 성평등에 대해서 불온시하고 그것을 철회했던 법과 제도, 그리고 여성가족부, 그리고 양성평등이라는 것들을 결국은 만들어내면서 온갖 불온한 것들, 존재들을 지원했던 여성정책이 그 지평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이것들을 이제 함께 그 봐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고, 사실 저도 여기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1박 2일 얘기해도 이제 모자란 건데, 그냥 어떤 것들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한번 써봤고요. 사실 여성운동 제도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성운동과 여성이론 안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왔던 역사들이 있고, 저도 그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그 페미니스트 의식을 이제 배웠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제도화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제도화가 어떻게 다른지는 또 새로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성발전 기본법으로 시작된 여성 정책의 법제화가 2013년에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이제 일단락이 되는 느낌이 있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성평등이라는 말을 여성 정책을 대체하는, 여성 발전을 대체하는 말로서 만들어내려고 했던 많은 식의 노력들이 실패하는 역사로 제대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양성평등 기본법에는 보면 남녀의 조화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남성도 평등에 참여해라 이런 식의 좋은 말들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언어들이 현실에서 뭐 성소자는 아니다. 그리고 이 여성폭력 정책 중심의 여성 정책, 그것이 이제 여성 인권 정책인데요. 그것이 여성이라는 국민, 여성이라는 시민을 이제 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로서의 국가 역할을 여전히 제1의 어떤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고, 그것은 노동시장 관련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이제 여성 인력 활용이라는 흐름 외에는 없다는 점에서 이제 큰 한계로서 보여집니다. 그 안에서 사실은 성소자가 대상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협소하고, 성소자가 경험하는 뭐 성폭력을 여성폭력 안으로 인정받을 것인가, 사실 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걸로는 삶을 설명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구조적인 성차별, 그러니까 젠더폭력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이것의 구조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하고 정책적인 언어로, 그리고 그 구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천명하지 않는 여성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엄벌주의와 연결되었을 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바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정책 자체가 가족 중심성, 이성의 중심성이라는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 가족 중심적 정책 안에서 절대로 재현되지도 않고 존중받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가족으로 지목했을 뿐이지 그 안에서 어떤 식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는 여성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MF 이후에 비로소 보편적 복지가 등장했다고 하죠. 요보호자 대상의 것이 아니라 멀쩡하던 실직 가장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 소위 그랬을 때 이제 여전히 여성과 어린이 요보호 대상이었는데, 남성 가정을 지원하면 낙수 효과로 이 사람들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복지 정책이었고, 그 모델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에 대한 국가 책임이 여전히 방기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여성 개인의 능력 문제, 그리고 피해자 정말 많냐, 피해자 응답화 강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권리 없이 도구화되는 방식이 이제 쭉 흐름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여성 정책이 사실은 지금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여가위를 통과했고 이것이 미투 1호 법안으로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물론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피해자 보호 체계 제도화나 이런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건 현장에서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는 법이 미투 법안 1호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 저는 이 미투의 성과를 국가가 가져가는 거 아닌가. 문재인 공약 100개 공약 중 66번이었거든요. 이것을 시행해내고 성공시켜내는 결과로서 이 법이 되고 만다면 저는 이 위력과 위계와 관련된 미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기본법이 가지는 한계 중에 하나는 이제 처벌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했고 여가부가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 보호 정책을 한데 모으는 어떤 역할로서의 기본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부딪히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문제는 이 폭행 협박의 문제, 체험시설의 문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법의 문제인 거죠. 이 형법을 어떻게 형법에 어떻게 도전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대한 대응을 현장 단체들 장여성 공항까지 같이 하고는 있는데 사실 하지 못했고 그 법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서 안 된다라는 말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어떤 기조를 해야 될지 뭐 정말 목숨 걸고 전면 투쟁이다 문재인 진짜 사실 어떤 면에서 저는 기로에 좀 서 있고 네 되게 큰 얘긴데요 이거는 네, 2015년 이후에 많은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흐름들을 이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온라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트위터는 이제 여성들이 이제 해시태그를 통해서 페미니스트 선언을 했던 공간이기도 하지만 많은 성소수자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공간이에요. 페이스북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실명을 드러내고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많은 안전망들을 여기에서 만들었고 물론 뭐 알몸 사진도 많이 공유하고 파트너도 많이 찾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실 성소수자들이 트위터에서 페미니스트를 만나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엄청난 각성도 했다는 거예요. 2015년 당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선언에 동참하는 성소수자의 물결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 몇 년 지나서 이 워마드와 털프, 트랜스젠더 배제적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는 흐름이 이제 생겨나면서 굉장히 서로를 위협하는 존재로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 위협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제대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털프의 출연이 정말 어떤 트랜스젠더 트럼프처럼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깨부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나타난 정치적인 빅단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의 정치적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아직은 생각하지 않는데 오히려 사실 이제 트위터에서 성소수자 욕하면 정말 교양 없는 애고 깨심인 아니고 그거는 개취인데 왜 개취가 존중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오면서 이 온라인 교양을 만들어왔던 그 취약한 기반을 이제 노출시켰던 거고 존중받을 만하지 않은 약간의 역겨운 어떤 트랜스젠더들의 모습들이 등장했을 때 그 취약한 기반은 여지없이 바로 무너져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게이들이 여성 무시한다, 트랜스젠더들이 뭐 하리수가 더 여성성 강화한다 이런 얘기는 90년대부터 사실 해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태극기 부대와 워마드의 만남이라던가 아니면 보수 개신교가 성소자의 권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말 깨부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깨부수기 위해서 동원하는 논리와 이 워마드의 논리가 너무나 공명할 때 이것은 어떤 정말 서로의 어떤 변화를 지적하기 위한 어떤 관계는 아니고 사실 자기들의 효과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는 보고 어떤 것들을 도전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그게 뭐 소위 규범화된 인권 규범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여성들의 입을 오히려 막는다고 느껴지는 어떤 이제 규범 안에 되게 상상적 허구로서 뭔가 존중받는 성소자들이 있다. 저 상징을 깨부시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정서들이 오히려 주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 사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러면 뭐 현장이나 이론이나 성소자 운동과 여성 운동의 만남이 어땠는가 10분 남았나요? 5분? 15분 지났어요. 아 15분 지났어요. 네. 네 이거는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부침이 있었고 2007년에 어쨌든 7개의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의 사유가 삭제되는 과정에서 여성운동은 사실은 남녀차별금지법이 폐지가 되고 이제 남녀차별의 업무가 인권위로 이관이 되면서 차별금지법을 빨리 만드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청와대 어쨌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부족하더라도 만들어져야 된다. 아니다 이런 누더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사이에 사실 이제 제대로 공개적으로 평가되지 않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것들 이후에 사실은 저의 경험 속에서는 여성운동과 성소자 운동에 굉장히 연대 지반이 많이 허물어져 왔었는데 사실 2015년에 양성평등 기본법에 대한 여가부 대응을 공동으로 하면서 정말 한 7년 만에 다시 만난 느낌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성소자의 존재가 결국은 인정을 못 받았지만 그 당시에 정말로 실패했던 건 어떤 면에서는 여성 운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이긴 했지만 그 완전히 파괴된 그 거버넌스는 여성 운동의 요구를 듣지 않았고 여성운동이 왜 그런 거 요구하냐 종사자 처우 얘기해야지 왜 성소자 인권에 대해서 여성운동이 같이 와서 면담하자는 거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면담 자체를 거부했던 것이죠. 사실 그 한계가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로 될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성적인 악인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동성애 허용법이라는 낙인 속에서 지금 주요 시민사회 운동의 의제가 여전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법무부가 이제 NAP에 이것을 포함하고자 할 때 청와대가 이것을 계속 거부하는 그런 상황들 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이 청와대의 성격은 무엇인가? 청와대에 많이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사회가 그리고 여성운동 출신의 많은 사람들도 오히려 법무부도 다 청와대를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가가 이 정권에서는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이론에 대한 고민을 최근에 다시 좀 하게 된 예시인데요. 사실 문화사회학의 정론이지 문화과학에 실린 사회학자의 글인데 저는 이런 식의 젠더와 트랜스젠더리즘, 페미니즘에 대한 설명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토론하고 상호적으로 쌓아온 퀴어 이론과 페미니즘 이론을 사실 상당 부분 오히려 허물고 굴절시키는 방식으로 저는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상 이거를 제가 충분히 토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지금의 상황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식의 역사성을 공유하지 못한 어떤 젊은 세대가 온라인에서 뭐 페미니즘을, 퀴어를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이런 사람이 출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론 안에서도 다른 식의 어떤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토론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목소리들이 철학이든 뭐 사회학이든 나오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학계가, 학자들의 장에서 어떻게 토론할 건지가 전 하나의 과제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교차성에 대한 그 교차성이 사실 하나의 그 대안으로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교차성에 대해서 왜 여성들이 노동 문제, 뭐 환경 문제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냐? 뭐 이것은 진보주의자들의 음모다, 우리 목소리를 지우기 위한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좀 하나의 좀 지나간 흐름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 교차성은 사실 우리 논의를, 저희가 최근 며칠 전에도 교차성이라는 키워드를 제목에 넣어서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행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하나의 부호 같은 이제 것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교차성이 지금은 서로 정체성이 뭐고 각자 몇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누락시키지 않고 다 같이 얘기할까, 이것을 하나의 아카이빙하는 방식이거나 네, 혹은 총칭하는 방식으로 한 대로 모으는 방식으로 약간 머무르는 그런 한계들이 좀 저에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교차성을 인식한 이후에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되게 어려운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한 가지 주제만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장애 여성이라는 뭐 소위 두 가지 정체성이 이렇게 뽑혀진 어떤 사람들의 삶에서 시설화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 지금 옆방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에 들어가서 정말 탈시설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갔는데 장 여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시설에. 그래서 저희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시설화에 대한 고민을 시설 밖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시설에 장애 여성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 여성이 덜 억압받았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시설화라는 것을 일단은 저희는 24시간 누군가의 통제 아래 있거나 그 안에서 뭔가 노동을 끊임없이 하는데, 그 노동이 자신을 단지 소모시키는 방식, 혹은 그 노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삶이 위협받는 방식, 전혀 가치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에 내몰리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혀 그 삶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물리적인 시설 안에 갇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설화된 조건 안에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저는 집결지라는 것을 먼저 떠올렸고요. 사실 모든 성적 거래가 집결지라는 형식으로 저는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집결지를 제가 시설과 같이 얘기한 이유는 국가가 구획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관리를 했고 충분히 규제를 해왔던 영역으로서의 시설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장애 여성이. 제가 장애인으로 가정 안에 많이 살고 있는데, 가정 안에서 그냥 보호를 받았던 게 아니라 앉아서 할 수 있는 노동의 24시간 거의 마늘가기 부업을 정말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계속 한다거나, 그런데 그 노동이 전혀 그 사람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전혀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는 방식으로 가정 안에 살았을 때 그 가정은 시설이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정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식의 억압과 차별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여성 문제인지 성소자 문제인지 장애인 문제인지 이것을 정체성을 지목하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겠다. 그리고 권리의 형식 또한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만들어봤자 다시 너가 그 주체가 맞는지 계속 우리에게 다시 신문하는 그 권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재단되는 그런 제도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인권의 언어는 사실 이 어떤 식의 고통이 해석되지 않고 이것이 아직 권리의 언어로 말해지지 않을 때 그것에 다가가고 그것을 해석하고 어쨌든 간에 존엄한 사람으로서 보편적인 사람으로서 그것을 끌어내려는 노력으로서 이제 인권의 언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성소수자 운동과 여성 운동의 긴장과 연대를 말할 때 그것은 서로 간에 뭔가 쳐다본다고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무엇을 지향할 거냐, 어떤 권력을 지목하고 어떤 식으로 투쟁할 거냐의 문제 속에서 관계를 다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사실 10대이고 트랜스젠더이고 정말 인권운동 열심히 하셨는데 최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인권의 보편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강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단순히 이제 추상적인 인권의 보편성의 언어가 아니라 탈락한 사람조차 어딘가 접근할 것인가 이것을 급진적으로 질문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 공유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니다.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소라 선생님 한신대 강사이시고요. 대학의 페미니스트 교양도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다. 시간 15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라라고 합니다. 저는 따로 PPT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사회학회 홈페이지에서 발표문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발표문을 제가 올해 2월부터 대학 내 페미니즘 교육에 주로 교수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과 함께 그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교연구소에 지원을 받아서 이제 연구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그 모임에서 이야기한 논의에 크게 빚지고 있습니다. 사실 2월에 이 모임을 시작했고 3월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우연치 않게 이걸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때쯤 되면 인터뷰도 좀 되어 있고 뭐가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했으나 아직 인터뷰가 진행 중이고 녹취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서 그 내용들은 포함되지 않은 채로 일단은 페미니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고민을 좀 정리한 수준으로만 발표문을 제출했습니다. 살펴보면 사실 뭐 앞서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2015년 이후에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그리고 논란 이런 것들이 증폭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무엇에 대한 관심이 커졌냐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요. 실제로 그래서 초중고교에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이라고 하는 것이 20만 명이 넘는 이제 청원을 받기도 했고요. 그 이외에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도구이자 방법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자신의 일상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구조와 연결시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교육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간 한국에서 페미니즘 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 이름이 폭력 예방 교육 성교육 등등의 이름으로 행해졌을 뿐 아예 한국에서 페미니즘 교육이 부재한 상태라고 보기는 다소간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실 페미니즘 교양 강좌가 계속 줄어들고 전공 과정이 축소되는 과정 속에서도 대학 내에 페미니즘 교양 교육 역시 완전히 없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는 페미니즘 교양 교육이 필요하다,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대체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지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이 발표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에 성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해체하는 교육이 초등학생에게 필요하다 라면서 이제 이런 모임, 그 초등학교에서 세미나 모임을 조직하고 이와 같은 교육을 했던 학부모들이 위험한 교육을 하고 있다 라는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모임을 해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과정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향해야 하는가를 설득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문은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 아직 연구가 완전히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항상 가졌던 좀 개인적인 궁금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다른 젠더 연구자들이 대체 교양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정말 궁금했어요. 제가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이제는 그래서 다른 연구자들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페미니즘 대중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좀 20대 여성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던 입트패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20대의 관심, 욕구 와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것들을 고려한 가운데 교수자로서 페미니즘 교양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고민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2015년 이후에 페미니즘 대중서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무 공공연하게 지적이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사회학 범주 내에 베스트셀러 20위 내에 한두 권 있었던 책들이 지금 거의 절반에 이르를 정도로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사실 상대적으로 출간된 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판매된 책들을 찾아보게 되면 100만 부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82년생 김지영을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사실 나쁜 페미니스트. 네.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와 같은 책들이 출간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 20위 목록 안에서 계속해서 순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언어가 필요하다는 비전공자에 의해서 쓰여진 실용서임을 이제 표방하고 있고 그 같은 이유로 책의 내용 자체가 학문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적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20대 여성들이 과연 페미니즘에 무엇을 기대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이 책은 아예 애초부터 뭘 표방하고 있느냐, 나는 이론서가 아니다. 실용서다 라고 하는 점을 표방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성차별이 어디 있느냐, 강남역 살인사건이 왜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여성 혐오 범죄냐, 아니면 왜 모든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느냐, 여혐만큼 남혐도 문제 아니냐 등등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지친 여성들에게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이제 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실 그 목표를 책의 서문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원치 않는 대화를 애초에 끊어내고 논쟁을 시작할 땐 기존의 흐름을 바꾸는 것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무례한 말에 지고 싶지 않을 때 통쾌하게 한 방을 먹이고 기꺼이 대답하고 싶을 땐 적절하고 멋있게 대답하기. 네, 이제 네. 도와주고 싶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좀 다소간 기묘했던 감정은 무엇이냐면 이 책의 절반이 어디에 소요되고 있냐면 말하고 싶은 상대, 말하고 싶지 않은 상대와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당신이 죄책감을 느낄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설명하는데 책의 상당 부분이 소요되고 있어요. 이 책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도 사실 지금 현재 새롭게 등장한 20대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매우 상이한 인식, 특히나 20대 남성과 여성이 매우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의 도구가 된 여성들이 존재하지만 이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상대적으로 친밀하거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해명 요구에 시달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실 많은 여성들은 온라인을 자신의 전투의 장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전파하고자 했지만 그게 언제나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과 달리 오프라인에서는 즉각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줄 만한 동지를 쉽게 찾기 힘들기도 하고 그 같은 과정에서 느낀 고통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와 공유할 수 없을 때 패배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아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니 다양한 감정들을 이제 갈무리하기가 다소 어려웠던 것이죠.
이 같은 과정에서 저는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책이 좀 인기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화의 과정에서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회적 문제로 부착하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답안을 좀 내어준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책들을 통해서 볼 때 사실 지금 현재 20대 여성들에게는 페미니즘이 투쟁을 위한 도구, 생존을 위한 도구로 느껴집니다. 사실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여성들이 그래서 빨간 약을 먹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네. 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와 같은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도 안에서 해소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주로 대학 내의 페미니즘 교양 교육을 살펴보게 되는데 제가 올해로 따져보니까 대학에서 여성학 강의를 한 게 이제 8년 차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8년 동안 두세 개 이상의 대학에서 강의를 해왔는데 어느 대학에서도 페미니즘 강좌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교양 강좌가 늘어나지 않았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학생들은 늘어났기 때문에 수강 신청 기간이 되면 정원을 늘려달라, 추가로 수강 신청을 받아달라 등등과 같은 요구에 끊임없이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업의 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애초에 사실 대다수의 페미니즘 수업이 대규모 강좌이기 때문에 안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뭐 우물어린 호소부터 시작해서 막 부탁을 하게 되면 슬금슬금 받아줘요. 그러다 보면 이제 90명, 100명이 넘어가는 강의가 우습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수업의 질은 확보하기가 다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 지식에 대한 이 학생들의 요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족되지 않는 것의 한 방향 가운데 하나가 페미니즘 대중서의 그 베스트셀러와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 사실 이미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몇 차례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김중희 선생님은 독학자들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더라고요. 홀로 공부하는. 하지만 홀로는 아니고 언제나 연결되어 있음을 원하면서 홀로 책을 읽는 네. 이들의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홀로일 때 홀로 읽지 않고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하고 맞서는 이제 이들의 페미니즘인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다양한 소규모 독립서점들, 페미니즘 서점들, 다양한 강연, 북토크 등등과 같은 대중이 몰리는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요. 일례로 이제 리베카 솔릿이 왔을 때 네. 애초에 출판사에서는 120명 정도를 예상해서 이제 장소를 정했다고 해요. 근데 1,400명이 신청을 해서 당일날 이제 급하게 강연 장소를 옮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실 페미니즘을 들으기에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분노를 표현하고 의견을 표출하고 경험을 해석할 기회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 내의 페미니즘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페미니즘 지식의 전달 그리고 집합적인 학습, 토론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내의 페미니즘 교육이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판매되고 있지만 사실 출간되고 판매되는 책들의 다수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 페미니즘 사상이나 가치가 지닌 해방적 성격을 설파하거나 혹은 여성의 일상과 경험 속의 억압을 드러내는 것을 이제 쉬운 언어로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학문적이거나 이론적 논의를 접하고 싶어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그 지금 갖고 있는 연구 모임에서 학생들이 인터뷰하다 보면 수업에서 주제의 하나로 네, 뭐 탈콤셋, 온라인에서 여성혐오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나 역사적인 지식을 접한 것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 걸로 보아서는 이와 같은 지식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단발성의 북토크나 강좌를 통해서가 아니라 한 학기 동안의 장기간의 수업을 통한 체계적인 지식의 전수라고 하는 것이 갖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대학 내 페미니즘 교육이 해야 되는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역할은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로 흔히 불리는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페미니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는 내용에도 의존하지만 지금 사실 전달을 하는 주체의 역량에도 굉장히 크게 기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젠더 연구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에 대해서 혹은 교수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언제나 강사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에 의존해서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운영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에 속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페미니즘 페다고지라고 하는 것을 대학 내 교양 교육에 안착시키는 동시에 페미니즘 교육이 성평등 교육이나 인권 교육이나 혹은 폭력 예방 교육이나 성교육 등등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동시에 어떤 철학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커다란 지향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매번 사실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어려움을 정리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누구에게입니다. 언제나 고민이 되는 바는 내가 수강생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저 역시 사실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경험의 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완연하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교양 강좌의 경우에는 사회과학, 인문학부터 뭐 공학, 경제학, 경영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공을 가진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오고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2015년 이후에 학생들의 이질성은 오히려 더 커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만을 옹호하는 이익집단의 목소리다라고 단정을 하고 수업을 들으러 오는 남학생이 있는가 하면 페미니즘 자체를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는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추구하는 여학생들도 있고 이에 대해서 다소간 비판적 혹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누구에게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용을 전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사실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제가 어려움을 느낄 때는 언제냐 하면 최근에 이제 탈코르셋 혹은 메갈리아의 미러링 논쟁 뭐 등등 이런 논쟁이 촉발되고 있고 여성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그 경론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싶으나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고려할 때 제가 페미니즘의 어떤 흐름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페미니즘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운동이 이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수업 내용을 끊임없이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대체 누구를 통해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남녀를 막론하고 최근 세대의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교수자에게 정답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소하게는 제가 지금 기분이 나빠야 하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야 하는 건가요? 이게 데이트 폭력인가요? 이게 성폭력인가요? 이게 젠더 폭력인가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왜 문제인 거죠? 등등 정답을 교수자에게 이제 요구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태도를 유보하거나 입장을 유보하는 것보다는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기를 기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실 이 경우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계속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가운데 교수자로서 어떻게 얘기해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또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첫 번째 방식 중에 하나는 그래서 수업을 다양화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고 가진 배경에 따라서 수업의 수준을 좀 구분할 수 있게 다양화되는 건데 지금 현재 여성학 전공 과정이 축소된 지 이미 오래이고 교양 교육 역시 증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자가 지금 필연적으로 너무 이질적인 학생들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는 이게 젠더 범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범주로 이제 끊임없이 인식되는 오독이 발생하는 거죠. 애초에 수업에서 그게 아니라고 초반에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는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남성은 생물학적 남성으로 쉽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저는 대학 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대체 젠더라고 하는 구조와 효과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해시킬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진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시도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내가 겪은 특권과 차별의 경험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과제로도 제출하고 익명 게시판에도 제출해서 남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확인해봐라.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젠더로 인해서 얻은 특권에 대해서 매우 쉽게 쓰는데 여학생들은 정말 쓸 게 없다고 이제 한탄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 자체가 사실 젠더가 구조라는 걸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쓰는 특권이 기껏해야 이제 무거운 걸 들지 않아도 된다. 체력이 약한 것을 배려받는다. 뭐 이런 것들인데 얼마나 남성이 가진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반면 여성이 누리는 특권이 편파적이거나 매우 일시적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걸 할 때 그나마 잠시 이해를 하는 것 같다가 네. 뒤에 주제로 넘어가면 다시금 구조에 대한 이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이런 고민을 이제 계속해서 가지게 됩니다. 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바로 넘어가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떻게입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제가 하고 있는 페미니즘 교양 강좌는 지금 다 대규모예요. 기본이 이제 80명이고 많이 학생을 받게 되면 100명까지 수강생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평등한 관계 혹은 자신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에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발표를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게 되기도 하는데 요즘 학생들이 팀별 발표를 굉장히 싫어해요. 같은 팀에 있음으로 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최근에는 방식을 좀 바꿔봤어요. 그럼 개별로 보고서를 받고 잘 되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식으로 해도 된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팀별 발표를 하면 토론이 비교적 활발하게 발생하는 반면 개별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다른 학생이 발표한 주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발표 때는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개인 보고서 제출하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는 입도 뻥긋 안 하던 남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감정을 토로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지난 학기에 레포트 받았을 때 남학생들의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이 미투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이 천편일률적이었어요. 미투는 지지하지만 무고죄는 문제다. 익명의 미투는 편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다. 수업 시간에 분명 무고죄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라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를 설명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았던 학생들이 개인 보고서를 통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교수자한테. 네. 문제는 안전한 말하기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 모두가 말하지 않는 환경이 되기도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수자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경험들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고 네, 대책이 없는 고민이었지만 네, 여기서 일단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오혜진입니다. 네,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 네 개의 발표가 하나의 주제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제가 변혜정 선생님이랑 김소라 선생님의 토론을 맡아서 일단 그 두 분의 발표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하면서 차차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제가 미투 운동의 어떤 문화적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문화평론가니까 좀 생각을 해봤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되거나 혹은 처벌되거나 그렇게 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랐는데 아까 변혜정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그 모 배우의 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그 코멘트를 이렇게 그 PPT로 보여주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게 그런 거였어요. 그 변혜정 선생님 지적 중에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가해자의 그러니까 범죄를 비난하되 그러니까 제 방식대로의 용어라면 범죄를 처벌하되 범죄자에 대한 낙인을 피하는 것. 우린 그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그 문제의식에 정말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조모 배우의 그 성폭력 사건이 알려지면서 조모 배우가 나온 모든 드라마나 영화는 보기도 싫어졌다. 이제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상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것이 문화평론가로서는 사실 그 지점도 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로 조모 배우가 나온 모든
영화 같은 것을 어떤 이제 뭐 특집이나 뭐 상영작의 리스트에서 빼버리는 것, 그리고 뭐 꼭 어떤 배우가 아니더라도 어떤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발표했던 작품들을 아예 출판 시장에서 삭제하고 철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저 문화평론가로서 저한테는 사실 고민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실제로 그래서 그런 성폭력을 일으킨 문제적인 사람들의 작품들을 보이콧하겠다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두 가지 동기에서였죠. 하나는 내가 그것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내가 2차 가해에 연루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도덕적 강박 때문이죠. 그때도 이미 2차 가해라는 개념이 그렇게 문제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어떤 도덕적 강박 때문에 2차 가해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서 소비를 보이콧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그걸 소비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돈 버는 데 일조하고 싶지 않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돈 벌게 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 그것은 일종의 또 본인을 소비자 권리의 주체로서 생각할 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그 지점에서 뭐냐면 어떤 문화 비평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작품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그 성폭력 가해자의 성폭력이 폭로된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교양이나 감수성 같은 것들이 변동하는 데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없이 지금 그렇게 약간 어떤 문화적 처벌로서의 소비 보이콧 같은 것들이 행해질 때 그런 것들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어떤 문화적 낙인과 어떻게 연결될지 그것이 이제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저 토론을 몇 번째 하는 거예요? 하여튼 원래는 10분 이야기인데 지금 시간이 넘어서 아 그렇군요. 네, 더 질문이 있지만 그러면 또 넘어가고요. 그리고 김소라 선생님의 발표문을 제가 읽으면서 아 그냥 저의 교육 현장에 떠올랐거든요. 그 모든 묘사들이 연상시키는 저의 교육 현장을 떠올린 것만으로 적고 네트워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 묘사 읽는 것만으로도. 근데 사실 저는 그 역시 그 교육 현장 그리고 요즘 세대의 페미니즘을 접한 요즘 세대의 학생들 혹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감하는 남학생들의 문제라고 생각된다기보다는 역시 이 사회의 문제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정말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남학생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가진 지식을 의심하고 그래서 이제 뭐 개별 발표든 조별 발표든 이렇게 조사해 와서 같이 이야기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정말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해온 그 자료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정말 뭐 동성애라든지 성소수자 정치에 대해서 우리의 기존 통념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객관적 자료라는 게 무슨 개신교들이 동성애 혐오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무슨 뉴질랜드는 뭐 어떻게 됐고 뭐 동성애 퀴어 퍼레이드에서 얼마나 빨개 벗고 춤을 추고 있고 이런 자료들을 실제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 자료, 그러니까 대학 외부에 있는 이 지식 정보들이 오염되어 있고 재배치되어 있는 그 문제가 사실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약간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그 자료를 변별할 수 있지만 사실 유튜브나 네이버에 딱 치면은 제일 먼저 그런 자료들이 1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왜 너네는 이런 것들 변별하지 못하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되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레퍼런스 자체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사실 2015년 이후에 이렇게 페미니즘 리부트가 강하게 일어났는데도 페미니즘 교양 교육의 강좌 수가 늘어나지 않다는 거 놀랍기도 하지만 사실은 페미니즘 지식이 자꾸 개토화된다는 게 저한테는 더 좀 답답한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화연구자니까 뭐 영화 비평을 하든 소설 비평을 하든 할 때 페미니즘과 퀴어 정책을 기반으로 가르치지만 그걸 페미니즘 교육이라고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이건 영화 비평이네, 뭐 소설 비평이네.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정말 페미니즘 교육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어야지만 페미니즘 교육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페미니즘 지식이 정말 어떤 분야로 이렇게 개토화되는 것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고 사실은 그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다른 어떤 뭐 다른 행사에서 초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근현대 문화를 연구하는 문화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페미니즘 분야를 해주시고 역사는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나 정치나 경제나 이런 모든 분야와 연루되지 않은 페미니즘 지식이라는 게 있다는 상상?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더 피곤하고 사실 그게 한국 사회에서 지금 페미니즘을 받아들이는 어떤 인식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을 이 지금의 이 페미니즘 교육의 부족과 동시에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이 뭘지 그런 걸 좀 고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연세대 교정 저희 손희정 선생님께서 정치하는 엄마들과 퀴어 페미니즘에 대해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오희 선생님 토론해 주시면서 학교 외부에 있는 오염된 지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가짜 뉴스 공장, 뭐 본산이라고 하는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의 주축에 있는 사람이 대학 교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아 이건 사실은 학내외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전반적인 학생의 문제를 맡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실제로는 요즘에 제가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뉴스 중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였어. 최근에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뭐 박용진 2018년 국감의 최고 스타는 박용진 의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립 유치원 비리가 밝혀진 것이 되게 큰 뉴스였었는데 실제로 그 뉴스의 이면에 있었던 것은 정치하는 엄마들이 지난 1년 동안 해왔었던 엄청난 활동들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저의 관심을 굉장히 끌어당기는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가짜뉴스 공장에 대해서 밝혀졌던 한겨레 뉴스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처럼 보였었는데요. 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토론을 맡았던 이 두 개의 발표라고 하는 게 이 두 개의 문제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이슈들이고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세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정체성 정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영선 선생님 발표와 정치하는 엄마들 발표, 두 선생님의 발표가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토론이 되는 발표였다. 나는 여기 왜 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두 발표를 섞어 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단체 자체가 그 문제의 세계에 갇혀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기에 이런 한계가 있겠구나라고 상상하는 그 지점을 나영선 선생님의 발표가 확장시켜줄 수 있고 나영선 선생님의 발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떤 추상적인 문제의식들 같은 것들을 또 한편으로는 정치한 엄마들의 행보가 좀 보완하면서 설명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변명을 좀 드리자면 두 분 다 너무 발표문을 늦게 주셔가지고 두 발표가 다 제가 이제 발표자도 발표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느라고 아주 깔끔한 정리는 아닐 텐데 그런 고민 안에서 이제 토론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이재호 선생님이 발표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엄마 중심의 페미니즘이 되어야 된다, 페미니즘이. 아니요. 네네네. 네. 원 오브 댐으로서. 네. 그런 이야기셨겠죠.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약간 저한테 꽂혔던 부분이 있었던 건데 사실은 페미니즘이 뭐 60년대에 등장했었던 레디컬 페미니즘도 그렇고 지금의 한 되게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에코 페미니즘도 그렇고 모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늘 중요하도였고 가장 중심에 있었던 논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뭐 발표를 빠르게 들어서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엄마 중심의 페미니즘이 되어야 한다기보다는 페미니즘으로 재해석되는 엄마의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랬을 때 그 정치하는 엄마들 저도 너무 이제 이게 흥미롭고 좋고 굉장히 고무적이어서 여기저기 라디오 나오시는 걸 많이 들었는데 특히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인터뷰하신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장하나 전 의원 대표뿐만이 아니라 네 분의 이제 구성원들이 나오셔가지고 김어준이라고 하는 언제나 페미니즘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남성 스피커와 함께 이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김어준 씨가 맨 마지막에 그런 거 물어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뭐 가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 정치하는 엄마들께서 이렇게 리플렛을 가지고 오신 거죠. 딱 너 가입하라고, 딱 너 같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엄마라고 하는 한국 사회가 상상하는 어떤 정체성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마라는 말로 대변되는 돌봄이라고 하는 가치를 다시 쓰려고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는 뭐 비혼이거나 비부모이거나 남자이거나 생물학적 여성이거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사람 사회 구성원을 재생
생산해내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엄마라고 하는, 이때까지 돌봄 노동 이퀄 여성 이퀄 엄마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어 왔었던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 이원제라고 하는 것을 흔들 수 있는 기반 같은 것들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지금 한국 사회가 엄마들에게 돌봄 노동을 강요하면서 노방 육아가 자연스러운 걸로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사회, 그러니까 이 육아라고 하는 것을 사회화를 제대로 시키고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장할 수 있게 해서 누구든지 돌봄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조건을 만들게 된다면, 실제로는 엄마의 독박육아가 강요되지 않는 사회적 돌봄을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걸 시작할 수 있는 게 누구냐고 한다면, 그 독박육아를 경험했던 여성들이자 엄마들이라는 점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정체성, 정체성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의 경험을 특권화할 때가 아니라 나의 경험을 하나의 뭐랄까 공동체의 어떤 경험으로 만들어내고 공동체에게 들리게 할 때의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돌보는 것을 해보았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한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운동의 흐름은, 예컨대 한국 사회에서 소송리의 그 사드 배치 반대 평화운동 하시는 어머니들도 물론 그랬고, 어린이집 시민연대 같은 어머니들도 그렇고, 미량투쟁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자식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사회적인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만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랬을 때 사실 핵심은 뭐냐면, 정체성 정치를 계속 욕을 하지만 실제로 가장 강력한 정체성 정치는 가부장제의 남성 정치예요. 그렇죠. 자기 정체성을 견고하고 그러니까 흔들 수 없는 가치불변의 어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천 년간 해온 정체성 정치의 결과가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 정체성을 특권화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페미니즘이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특권화하지 않는 것이고, 그 가부장제가 남성의 정체성을 특권화하는 동안 해왔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다른 정체성 정치는 뭐냐면, 비남성을 피해자의 자리에 계속 묻는 것이라고 할 때 나만의 피해가 가장 특권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쟁이 나아가는 것, 이제 좀 상상해야 될 텐데, 그게 나영선 선생님의 발표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그 가짜뉴스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서 마무리를 하자면, 가짜뉴스가 터졌을 때 저한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쨌거나 한국 사회에 난민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있다가 난민에 관한 논쟁이 빵 터져 나오는 데에는 특혜미와 여초 커뮤니티의 여성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 난민들이 와서 나에게 이제 어떤 폭력을 가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가 막 만들어졌었던 것인데, 그리고 거기로 그거에서부터 또다시 한국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매우 강화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영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어떤 이론가들, 어떤 철학자들이 이 공포는 실체가 있는 공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식의 난민 혐오를 부추겼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너무 황당하게 또 그것의 실체가 무엇이었는가를 지금 까봤더니 에스더의 그러니까 기독교 우파에서 만들었던 가짜뉴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지방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실체가 있었던 폭력이라고 하는 건 무슬림의 폭력이 아니라 한국 남성의 폭력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건 완전히 타겟이 잘못된 적대화였다라고 하는 고민. 그래서 그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할 때에는, 어쨌거나 나의 지위를 특권화하지 않는 지위의 동등함, 그러니까 낸시 프레이저가 이야기했던 바대로 지위의 동등함을 지향할 수 있는 정치를 재개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랬을 때 지금 뭐 퀴어 운동이나 뭐 장여성 운동도 물론 그렇지만, 정치하는 엄마들이 보여주고 계시는 그 정체성에 기반했지만 정체성을 넘어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진짜 큰 의미를 가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 좀 빨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쉬는 시간까지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래도 이제 이왕 베린 몸이니까요, 혹시 프로에서 질문하실 분이 한 분만 있으면 한 분만 듣고 간단하게 다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네, 발표자들께서 혹시 답변하시는 점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네, 네.
네, 너무 많지만 뭐 저도 딱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오해진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하고 뭐 저도 이론적으로 말을 그렇게 하고 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전략을 그 어떤 틀에서 고민을 합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그 행위는 그 행위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게 또 분리 가능한가 이런 어떠한 굉장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늘의 어떻게 보면 그 화두는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갖는 어떠한 가능성과 한계 어떤 그런 지점에서 그 남성의 어떤 정체성의 정치를 피해자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그 피해자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부사할 때 그것이 갖는 효과도 엄청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문제를 또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지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토론장에서 저희가 토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선은 뭐 글을 안 드린 주제에 오해를 했다고 발악해서 죄송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 모성 엄마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던 게 모든 페미니즘이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페미니즘즈라고 했을 때 멀티플 포인트에서의 그 정체성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 혹은 다른 접근이라고 해도 좋은 페미니즘의 조류가 있을 때 엄마의 관점에서의 페미니즘의 이론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정정을 하고요. 그리고 정치하는 엄마들이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항상 저희한테는 스스로를 좀 객관화하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할 때 저는 정치하는 엄마들이 터트린 뇌관이 있기도 하지만 정치하는 엄마들에게 너무나 과도하게 원론에 집중되는 현상도 저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유독 사실 새로운 신생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단체가 거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경계가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막 모성이 이제 지구를 구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서 의미부여화가 되는 것처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잘못된 방식으로 재현이 될 수 있을까 봐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뭐 따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저 짧게 네. 저 제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뭐. 그 엄마라는 말이 사실 저도 쓰거든요. 저희 고양이한테요. 저도 연습한 적이 없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희가 시설에 갔을 때 거주인들이 종사자들한테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정말 모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말이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이것이 정치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 시설이라는 공간이 그 엄마라는 것을 얼마나 문제적으로 만드는가 그랬을 때 소수자들이 가족 구성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가족에서 어떻게 떠날까 가족 억압을 어떻게 얘기할까 가부장제와 이 가족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이 엄마와 가족과 동일시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정말 소수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페미니즘 교육이 대학에서 부족한 것과 함께 페미니즘 지식의 개토화라고 하는 문제를 국민에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과정에서 드는 고민을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학생들한테 페미니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 권위와 전문성을 갖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인식되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사실 저는 그 과정에서 좀 고민이 되고 동시에 페미니즘 교양 강좌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분과 학문 체제 속으로 속하는 게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이제 동시에 더불어서 저는 좀 함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기도 하고 지식이 개토화되지 않되 분과 학문 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교양 교육을 재생산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이 가운데 페미니즘 지식이 편파적인 지식인 동시에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지적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앞으로도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선아 선생님께서 멋진 클로징 멘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